반만큼 찬 풀무. 다음으로 불타버린 집. 여기도 풀이 악취나는 풀이 아마 요거. 여기서 풀무 채우고 떡볶이. 자,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다음 여기죠. 숲. 숲 가서 어디였더라 여기는? 악취가 나는 데가 아 여깄다. 웬 화살? 석궁 화살이에요. 백조 왕국은 저주에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화살을 빼야 되나 본데 빼는 건 없지. 저걸 나중에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악취부터 여깄다. 여기서 악취. 자, 이렇게 가득 찬 풀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달팽이를 퇴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섬의 숲으로 가서 여기죠? 이거를 이상한 동그림처럼 생긴 거를 뿌려주면은 어이구야. 나오고 이 뒤에 있는 거를 드디어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정의 가루. 요정의 가루를 얻었으니까 요정을 부를 수 있겠죠? 불러주니까 이 안에 공주 피규어 식물들이 더 빠르게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대. 당신이 원하면 어느 것도 시들게 할 수 있다. 당신은 보금자리 나무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숲의 정령들이 기꺼이 당신을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정령을 쓸 수 있어 이제. 정령사가 됐어? 근데 지하에 뭐가 또 생겼다. 지하부터 일단 가보자. 이거 뭐야? 여기서 정령 쓰는 건가? 피규어? 피규어를 여기다 박으니까 이거는 뭐 비어있는 대로 가는 건가? 잠깐만, 이거 찍을 수 있나 이거? 오케이 리셋. 알았어. 점 있긴 해 이거. 그러니까 갔던 곳은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거 틀렸다.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요렇게 가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되나? 안 되지. 이건 틀렸어. 일로 가면 여기서 막히죠? 자, 다시 가봅시다. 이쪽 요번엔 일로 한번 가볼까? 아니 이쪽 여기 요렇게 가야 되고 점을 그니까 다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건 근데 선 있기가 아니고 점 있기라서 훨씬 더 쉬운 것 같은데? 여길 마지막에 가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다시. 자, 다시 합시다. 이거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한데 이 다음부터가 아니네? 아니야.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서도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이거 안 찍어도 되나? 이 옷만 다 얻으면 되는 건가? 다 찍어야 되나? 오케이. 고민할 필요 없구나. 다 찍을 수 있구나. 옷을 얻었습니다. 옷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둠의 성의 얼쇠, 그리고 옷 한 벌이 더 나왔습니다. 쇠기풀 셔츠 합쳐졌네요. 자, 아무튼 이걸 얻었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숲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정을 써가지고 이거를 치워내고. 요정은 별로 안 귀엽다. 수달, 고양이 그런 애들 훨씬 귀엽다. 자, 걷어냈고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숲의 정령을 이용해서. 뭐야 이거 조각상이구나. 자, 일단 숨은 그림 찾기가 바로 직방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딴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흑마법 주스로 가득 찬 호박이네.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럼 정령! 아니었다. 열쇠를 얻었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방패에 문양이 빠져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 창 가져갈 수 없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열쇠도 또 자물쇠를 끼워야 된다고 하네요. 참, 여기서 아마 자물쇠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케 요거
그리고 요거 요 뒤에 숨어있는 거 그리고 요거 요 가시 같은 거 아닌가? 요거 그리고 요거 아니네요? 요거? 그리고 이상한 저 고리 같은 거 두 개 저게 어디지? 벨다인? 이거 아니야? 아니네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달팽이가 귀엽다고? 아 그건 아니죠. 극혐이죠. 극혐. 여기 아니야? 모양을 좀 봐야겠다. 이거 끝났고 이거 끝났고 이제 이거 풀떼기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이상한 활 모양 같은 거 이건가요? 오케이 됐네. 여기 있었네. 이게 뭘까요? 자물쇠겠죠? 아마 문 자물쇠를 얻었습니다. 이제 문 자물쇠를 여기다 끼우고 이걸 이제 열쇠로 열면은 그냥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모습이 역시 열쇠 조각을 지정된 위치로 옮기세요. 지정된 위치가 여길까요? 보자.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면 이거 내려가니까 아니고 올리고 뒤로 일단 간 다음에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우고 아닌데 아니야 얘를 빼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야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얘를 밑으로 빼려면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얘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리셋 할 수 없나 이거? 얘를 처음에 올렸으면 편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지금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막히는구나. 지금은 지금 이미 늦었구나.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면 여기 얘가 못 가는구나.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일단 가고 아니고 이쪽이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얘를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내고 가운데 세져 있는 거 두 칸 위로 그 다음에 이거 전진이겠죠? 전진한 다음에 이거 다시 내리고 이거 빼고 이거 위로 올리면 갈 수 있네. 그러네. 이게 정답 맞네요. 네 그죠? 이미 이건 된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네 이렇게. 근데 뭐가 그렇게 꼬이게 만들었지? 네 됐습니다. 이게 정답 맞죠? 어디서 뭐가 이렇게 사람들 꼬이게 만들었을까?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예, 제 천재적인 두뇌로 풀어냈죠?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서 편집해야겠다. 농담이고요. 고맙습니다. 예. 땡큐.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 이벤트 발동. 당신 날 속였어. 이 마녀 같으니 당신 이제 절대로 내 조카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건 두고 보지. 이건 더는 내게 필요하지 않을 거다. 돌 됐어. 사과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 지금까지 내내 공작 부인의 짓이었어요. 그녀가 마법사였다고요. 역시 그럴 것 같더라. 네, 내용이 딱 그럴 것 같았어. 자 아이템이 뭐가 딱 보이네요. 이게 뭐죠? 그 혹시 큐뷰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필요하시면은 말씀해주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적합한 토큰 없이는 공구 상자 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런 데서 템을 또 뒤질 수 있겠죠? 민간인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와라. 그런 다음 자신을 구하라. 성을 버려라. 백조왕의 명령 라고 합니다. 잔 뺏었고 마녀답게 생겼다고?
활 시위가 없으면 석궁은 쓸모없죠 라고 하는데 아까 그 활 한 자루가 떨궈져 있는 그런 데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도토리를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은 둘 수 없다고 하는데 렌치를 박아서 다치지 않게 한 다음에 뺏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요거는 너무 미끄러워서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꺼내와. 아니야? 꺼내와 빨리. 어? 뭐야? 야, 아 이걸 계단을 맞는 거야? 아가야,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여기 지금 어떻게 온 거지? 당신은 절대로 산 채로 이것을 떠나지 못할 거야. 오. 이 조각 멋있다 근데? 자, 아무튼 이렇게 다른 지역에 드디어 얼마 만에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왔습니다. 아마 잔 다 찾은 다음에 쓰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무기고와 지하 감옥으로 이어지네요 라고 하는데 역시나 열쇠가 없고요. 렌치... 잔 있다. 잔. 열쇠는 나중에 챙겨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퍼즐이... 아니네요? 이 벽면은 퍼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백조 모양의 빈칸이네요.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얻으면 옵시다. 그리고 여기 보석. 이 루비 같은 거. 분수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탈이라... 이거 지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네요. 자,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아니네. 상호작용 되는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찝찝한 게 여기를 다 못 뒤지고 왔으니까 여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거죠. 크리스탈을 박아주면은 뭘 떨고 왔는데 이 물이 자물쇠 나사를 풀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렌치. 물이 그냥 물이 아니네. 너무 뜨거워서 맨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네요. 시뻘겋게 끊는 용암 분수예요. 분명 흑마법의 지시겠죠. 잠깐만, 요정시키면 안되나요? 안되네요. 요정도 뜨거운 건 또 그냥 막 못 만지나봐.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기 말고 아까 화살 거기 있던데 그 이 지도 뒤에 거 지금은 아니네요. 그거를 지금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야영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영장. 여기서 방금 아무것도 못 건지고 왔으니까 여기 빛나네. 이거 뭐죠? 집게. 그리고 크리스탈은 소리에 공명해요. 아마 고블린 짠을 더 많이 찾으면 되겠네요. 이걸 마지막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자, 집게를 얻었으니까 아까 그걸 챙길 수 있겠고 이 동상도 한번 봅시다. 그래도 동상에 뭐 있을 법도 한데 없네요. 아무튼 이걸로 갖고 가서 집게로 이거 꺼내오면은 뜨거운 백조. 백조는 뜨거워야죠. 야영장 가서 여기다 이제 백조를 박으면 여기 아니었구나. 이건 뭘까요? 심지어 이 저주한 땅에도 아직 좋은 흙이 남아있군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흙 풀 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뜨거운 백조를 얻었는데 여기도 뭐가... 아니구나. 이 아래랑 또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물을 일단 이용해서 식히고 이렇게 흰 백조를 얻었습니다. 흰 백조 여기였나요? 여기다가 이제 흰 백조를 끼우면은 스테인글라스 창을 다시 만드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거 껌이죠, 껌. 네, 굉장히 쉬운 일이죠. 순식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거. 대충 아무데나 일단 놓고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으면 조금 귀찮죠. 그리고 이게 오실테고 아마 이건 모양은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아무데나 놓고. 그리고 이게 아마 윈라인일 테니까 한 요런 데일라? 여기쯤? 아니네? 얼굴이네? 돌려서 여기 잠깐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팔 아래쯤 냅두고 일단. 아, 가슴이 거꾸로 됐다고요? 뭐 요거요? 그러네. 가슴이 거꾸로 됐네. 여기. 그리고 이거 또 돌려보고 뭐 일단 대충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가 아마 한 요쯤이겠죠? 여기. 그리고 요것도 일단 돌려놓고 보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일 테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네, 위치가. 여기. 그리고 요게 저 위 뒤집어서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여기. 그리고 요것도 돌려서 테두리 여기. 그 다음에 요게 여기를 돌려서
그리고 요게 마지막. 오케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이곳에 우리가 사랑했던 왕비이자 여덟 아이의 어머니가 잠들다. 우리로부터 너무 빨리 떠나버린 그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쉬게 되길 라고 하고 마지막 잔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잔으로 아까 거기를 갈 수 있겠죠? 그 전에 뭐 상호작용 되는 갖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잔을 이용해서 여기다 놓고, 아, 물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물 떠야겠어요. 잔에다 물 따고 가득 찬 고블린 잔 이걸 여기다 놓은 다음에 크리스탈들과 공명하는 순서를 찾은 다음 그 순서대로 연주하세요. 이게 요거. 아, 이거 순서 찾는 건가 보다. 이거 4번. 그 다음 2번. 아니네. 1, 4, 3, 2.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긴 거는 큰 물이고 막 그런 건가?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니까 이 중간 사이즈 이거고. 아, 그러네. 크리스탈의 크기에 따라서네. 보니까 이거고, 그러면은 요번에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그 다음 제일 긴 거, 그 다음 크리스탈의 그 사이즈랑 물 사이즈랑 비례하네요. 자, 묘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묘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증나는 골칫덩이군. 어이구야. 동물을 사랑합시다. 조류를 사랑합시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구요. 이걸 구해줘야겠지. 이제 구해주니까 저 백조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일까요? 아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쐐기 풀셔츠. 어? 애기야. 저 미친 늙은 여자가 제 형제를 탑에 가뒀어요. 제발 그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깃털 내놔. 내 거야. 어린애한테는 안 돼. 내놔. 다 내놔. 옷도 내놔. 탑에는 거대한 거미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이렇게 어린 애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 난 미남 남자가 분명히 또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아이템을 두 개 얻었습니다. 요 아래에 뭐가 공간이 있죠? 엘리베이터 조정 장치예요. 레버를 이 애기가 갖고 있었으니까 조정을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오겠죠? 여기 안에는, 아이 또 뭐야 이건 또. 손상됐네요. 부품들은 근처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부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됐고 다른 것부터. 자, 일단 숨은 그림 찾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톱니바퀴랑 스프링을 찾으라고 하는데 스프링 톱니바퀴 스프링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건, 아, 요런 데 숨어있구나. 톱니바퀴 그리고 톱니바퀴 톱니? 아니네. 스프링 한 개 모자르고 톱니 세 개쯤에 모자랐는데 12시 곳에 스프링? 아, 여기 안에. 그 속에 있었네. 스프링 끝났고 이제 톱니바퀴들만 남아있습니다. 5시 버섯 밑에 여기. 오케이, 고마워요. 하나 그리고 여기도 있다. 여기 하나. 자, 한 개, 아,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톱니바퀴 두 개가 더 필요한데 두 개가 어디 있나? 정중앙에 아래쯤에 있다고? 아, 여기.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자,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제 하나가 어디 있을라나? 하나가 가운데 파란 버섯 위에? 아, 오케이. 여기 위에 있었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부품을 얻었습니다. 이 부품을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채우면은 또 이 퍼즐을 해야겠죠? 톱니바퀴로 길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세요 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부터 일단 봅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지고 길을 만들라. 톱니가, 아, 이거랑 또 이제 이어야 되나보네? 이렇게 바꿀 순 없고 빈대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릴 게 눈에 보이죠? 눈에 선하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 오케이, 알았어. 요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저기서 막히는 거고 대충 알았어. 어디 보자. 일단 여긴 내비두고 저 끝에부터 만들어도 상관없겠다. 돌려가지고 여기는 연결돼 있고 뭐 요런 애들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하나씩 올려놓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 모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두 개 여기다 놓고 요렇게 직선으로 안 가면 모자르네요? 개수가? 예, 이 회사 게임 거의 뭐 다 이래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쭉.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채워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개수 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네, 딱이네.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그러네. 이거를 비운 다음에 여기다 넣으려면은 얘는 잠깐 빼야겠네? 하나씩 쭉 넣어야겠네? 잠깐 올려놓고 자 일로 오면 안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리고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시동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이제 답답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시동 걸었습니다 아래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는 개수가 모자른 것 같은데? 아래는 안 돼요. 네, 아래는 안 되는 것 같고 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두 개 빼버리고 싶은데 아래 된다고? 진짜? 아, 개수 맞아요? 진짜? 아, 그래? 그래요? 이 두 개 이쪽으로만 간다고 치면은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둘 안 되는데? 돼요? 진짜? 이거 두 개 여기서 빼난다 치면은 나머지가 네 개인데? 아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거야? 아래가 돼요? 아 이거를 빼면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네요 맞네요 예 제가 틀렸습니다 예 맞네요 맞네 맞네 아래 되고 위도 되네요 그러면은 어디든 간 한번 해보자. 암튼 이거 빼고 저 힘 못 내요 이거 이 퍼즐은 제가 그 저번 게임 할 때도 이거 못 했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못 깨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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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일단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닌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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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닌데 이거 일단 빼야겠는데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로 쭉 빼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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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 하나 모자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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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어 예 이렇게죠 쭉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하얀 거 빼고 자 천문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탈이 닫혀있어요 이걸 다시 열려면 숙련된 마법사나 마녀가 필요해요 라고 하고 포탈 갑시다 저 거미는 제가 가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던질 거 없나? 집어 던질 거? 이거 그리고 천천히 약을 준비하세요 톱니바퀴 자 이거는 뭐죠? 촛대 그리고 보면 마법이요 그리고 함정이기도 하겠죠 열쇠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열쇠는 없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 이거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거 했고 자 일단 여기서 이 황금 기타를 써봐야 그래야 무슨 아이템을 주는지 아니까 일단 써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묻힌 다음 전 마법사 대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왕비를 중독시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슬픔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격노한 저는 그녀를 추방했고 그녀에게 다시는 왕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제가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녀를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녀는 그녀의 눈 속에서 다른 것도 봤습니다 분노가 보였죠
둘 다 나쁜 놈이네, 얘네들. 어떻게 보면 마녀가 오히려 배신당했으니까. 어, 이거는, 아, 이럴 수가. 이거는 세 개를 다 꽂아야 열리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러네요. 야, 이 그리고 이 백조가 먹히기 직전이구나. 정령 가라. 위에 구해줘. 어, 뭐야 이게? 아, 숨은 그림 찾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새로운 걸 거미를 치울 만한 거를 구해와야 되니까 마당을 일단 가겠습니다. 자, 마당에서 어, 여기 빛나네요. 요 안에서 약? 톱니바퀴? 왕관? 여기에 쓸만한 건 전혀 안 보인... 어? 도토리? 에, 도토리. 도토리? 어, 뭐야, 또 있어? 도토리 가지고 뭐 해야 돼? 도토리를 막 용암에... 용암 같은 걸 끼웠나? 이럴 리가 없고. 용암 분수도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이걸 빼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활슈이도 있어야 되고 약 준비. 자, 상호작용. 어, 여기 빛나는 거 있다. 아, 이게 톱니바퀴였구나. 이 열쇠가. 자, 못을 얻었습니다. 못. 여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야영장. 자, 어? 아, 이 애기 왜 여기 와있어? 그 늙은 여자는 입냄새가 진짜 심해요. 얘 자기 맘대로 이렇게 움직여있네. 아무튼 못을 얻었는데 이거 가지고 어딘가에 쓸 수 있는지를 좀 봅시다. 불을 붙이는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긴 아닌 것 같고 이젠. 그리고 여기겠죠 아마? 여기서 못, 특, 약, 도토리를 설마 끼우는 건 아닐테고. 어? 어? 뭐야 이건 또. 정령아, 아마 네가 이것들을 더 빠르게 자라게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어이, 이거를 도토리 심은 다음에 정령의 힘을 이용해서 자라게 해서 부순다. 이런 발상하기 힘든 거를 또 이렇게 나오네. 자, 지하 감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천문대에 남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이거 안 봤네. 석화의 주문의 치료약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가까워졌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석화 주문 치료약을 이제 또 구해서 아까 걔를 구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또 빛나네. 여긴 왜 빛날까요? 어? 사다리 고정할 물건이 필요해요. 아, 여기서 못 받고 사다리 생겼고. 자, 여긴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끝났죠? 대신에 근데 마당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긴 아마 뭘까요? 사다리랑 석공 시위. 아, 시위. 오케이. 시위를 달면은 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당기기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도움? 갑자기 웬 도움? 너 도움? 아니고. 자, 석공 시위가 생겼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다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이것만 끼워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야영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야영장에서 지하로 가야죠. 지하 감옥 봅시다. 여긴 뭐가 있나. 그 지하 감옥은 덫으로 가득 차있어요. 어, 이게 쥐네요? 아이고. 쥐를 쫓아줘. 아니고. 이거 뭐죠? 윈치를 얻었고. 어, 함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나갈 수 없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사다리, 약, 윈치, 왕관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아마 윈치만 딱 그냥 얻어서 석궁 만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자, 석궁을 가서 윈치를 써서 석궁을 발사할 준비가 됐어요. 발사할 물건만 있으면 돼요. 물건 있죠? 아까 그 화살이 높은 곳에 걸려있었던 거기를 가서 사다리를 놓고 화살을 꺼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였죠? 여기? 사다리 놓고 화살 꺼내오고 이제 이거 가서 다시 아까 거기로 돌아간 다음에 석궁 하나 만들기 되게 힘드네 진짜. 석궁? 아, 거참 힘드네. 이렇게 석궁 무기를 만들어냈으니까 야영장에 가서 여기 쓰는 거 아니겠죠? 아래겠죠? 어, 아래로 오면은 요 안에서 어, 여기 또 뭐가 천문대에 불이 들어왔네. 천문대를 먼저 가야 되나봐요. 석궁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거미를 잡나봐 그냥. 그러네. 얼쿠. 어, 쫓아내버렸네.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었다니. 쇠보다 단단하네요. 저걸 자르려면 엄청나게 날카로운 물건이 있어야 돼요. 왕가드로 막 끊으면 안되나? 어쨌든 요걸 구해는 냈는데 더 이상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끝난 것 같아요. 저 거미만 일단 쫓아내고 야영장 가서 뭔가를 챙겨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왕관을 여기다 올려놓는 건 아니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갑시다. 여기서 이제 헝겊을 써야 된다는 아니고 왕관도 아닐 테고 여기는 아마 아이템이 더 모자른 것 같은데 뭐 왕관으로 이거 씌워주면 풀리나? 이건 아닐 테고 여기서 남은 거라고는 얘 애기랑 그 다음에 이 위에랑 여긴 이제 끝났고 뭘까요? 아, 예, 맞아요. 인텔 예, 저도 인텔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 무위에 뭐가 따로 있나? 아니고 뭘까요? 아, 약을 달이나 자, 애기한테 뭘 설마 이 불? Really bad breath. 약 먹을래, 애기야? 아니고 여기 뭐가 숨어있나봐. I wish there was more we could do. 석화된 거 왼팔에 녹상. 어, 고맙습니다. 어, 고마워요. 땡큐. 자, 유리 조각 날카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걸 이용해서 아까 거기를 네, 할 수 있겠죠. 서문대 가서 이거를 잘라내면은 거미줄. 아, 이걸 또 주세요. 그의 형제에게 적용했던 것이니 그에게도 적용될 거예요. 입혀보자.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 쌍둥이 형제가 지하 감옥에 갇혀있어요. 전 이 지도를 얻으러 이곳에 왔어요. 그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내놔. 지하 감옥 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깃털도 얻었고요. 자, 깃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갑시다. 마법사는 제 왕국 전체에 저주를 걸었습니다. 독성 있는 안개가 땅으로 내려왔고 가시덩굴이 성과 도시의 외곽을 덮었으며 악마 같은 괴물들이 시외에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생존자들은 탈출했습니다. 전 그녀를 멈추려고 했지만 그녀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전 아직 그녀가 말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이 왕좌에 올라야만 저주가 풀릴 것이다. 오, 마녀의 자손이 왕좌에 올라야 된다? 둘 다 나쁜 놈이야. 그 바람핀 왕도 나쁜 놈이고 복수하는 마녀도 나쁜 놈이고 아무튼 나쁜 인간들이에요. 자, 거미줄과 지하 감옥 지도로 뭘 하는 걸까요? 얘한테 지하 감옥 지도를 아, 여기 와 있네. Anything I can do to help? Waiting here is driving me crazy. 진짜 제발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 이 형제들이 여기 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저기 위에다 올려 놓은 거 아닐 테고 거미줄도 아닐 테고 여기는 내려가서 여기 아직은 여기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없죠? 어, 지도? 이럴 수가. 덫을 지도로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였구나. 보자. 이거는 왼쪽 오른쪽인데 이걸 보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알아? 들어봐야 하나? 이 백조 표시 같은 게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오케이. 돌아가주자. 여기 위에. 오케이. 백조.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콘돌 같은 거. 여긴가요 그럼? 어, 근데 문이 잠겨있어. 어, 열고 여기? 아니야? 어, 아, 맞구나. 표시 바뀌었네. 그럼 여기가 아니고 요거니까 이건 문 여는 게 어딨지? 어, 여깄다. 여기서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이 백조 다시 이건 왼쪽 문, 여기. 어, 근데 여기도 비슷한 표시인데? 어, 뭐야, 처음으로 돌아온 건가? 표시가 너무 비슷한데 이건? 엉덩이에 살짝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 게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 요건 것 같죠? 여기는 어 뭐야 레버 없다고? 레버 없대. 잠깐만 어 여기다 여기다 레버 끼워. 어 끼우고 돌려. 여기는 왼쪽이죠 보니까. 일단 치워보자. 치워보니까 어 이건 여기가 맞아 왼쪽. 예, 막다른 길이에요. 제가 방향을 착각했나봐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했을 리 없어. 난 제대로 왔단 말이야. 여기가 맞아. 맞단 말이야.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 여기서 오른쪽이었단 말이지. 오른쪽. 아니면 한번 틀렸을 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오나?
잠깐만, 이거 한번 틀렸을 때 초기화 되나봐요. 중간에 뭐가 제가 잘못 간 데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처음부터 왼쪽.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왼쪽.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인데, 좀 자세히 볼 수, 이런디. 다시. 아이, 자, 처음부터. 왼쪽. 그 다음 왼쪽. 오른쪽. 여기서 조금 구별이 안 됐었는데, 아까. 저는, 오른쪽이죠? 이거랑 이거니까. 오른쪽 맞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틀렸어. 왼쪽 갔다가. 그럼 오른쪽이죠? 치워보고, 오른쪽. 됐다. 됐습니다. 지하 감옥에 왔습니다.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리 사용해서 밧줄을 만들 수 있겠어요? 거미줄로 만드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 룸문자는 옮길 수 없어요. 이 주위에 있는, 족쇄? 주위에 있는 룸문자 몇 개 남지 않았다니 아쉽군요. 족쇄를 얻었습니다. 설마 족쇄 여기다 거는 건가요? 아니고요. 여기 밑에 뭐 빛나네요. 이거 뭐죠? 돌땡이? 둥근 돌을 얻었습니다. 둥근 돌. 그리고 이 위에 뭐 빛나긴 하지만 마지막 형제요. 어떻게든 그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용암 때문에 못 가네. 용암 끓는 통 때문에 우리 다가갈 수 없어요. 둘러서 가는 길이 없군요. 라는 거는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자, 저기 위로 올라갈 만한 무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족쇄 거는 거 아니었죠? 돌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진짜 거미줄인가? 헐. 나 아까 말했다시피 거미줄로 줄 만드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는데 거미줄이었어. 진짜로 거미줄 얼마나 단단하면은. 자, 거미줄로 이렇게 줄을 만들었고요.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한쪽 끝에 무게를 더해야겠어요. 오케이, 족쇄. 이거를 막 뺑글뺑글 돌려서 여기다 딱 건다, 그건 것 같은데. 거미줄 밧줄을 이용해서 어디 걸쳐지는 데 있나 보고 여기를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오오오오오! 야, 올라가는 게 아니고 힘이 얼마나 세면 이 석조 석상을 부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고일 룬 문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상한 룸 문자 같은 거를 다 찾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돌에 새겨진 룸 문자를 가고일 룸 문자라고 하나 봐. 이 게임상에서. 번역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자, 저 동그란 돌판 위에 있는 룸 문자가 새겨진 저 돌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3개씩이나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막혔는데? 횃불 안에? 가위. 이 횃불이 아니고,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하나, 땡큐. 철구 옆에, BJ 철구 옆에. 철구 옆에, 여기 옆에 근처에 철구 하나 더 있나, 혹시? 나 여기 왜 안 보이지? 이건가? 뒤로 갔다. 젠장. 다시. 그 다음에 11시 방향에? 여기. 땡큐. 자, 나머지 하나가 어디죠? 여기도 철구 비슷한 게 있네, 근데? 왼쪽 위? 여기. 고맙습니다. 아까 못 봤네. 땡큐. 자, 가구의 룸 문자를 얻었구요. 이거를 여기다 끼우면 뭔가 되겠죠? 룸 문자를 배열해서 각상에 공통되는 요소가 하나씩 있도록 하세요. 이건 또 뭔 말이래. 각상에 공통되는 요소가 이 왼쪽 오른쪽 대칭이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랑 연결돼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뭔가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인지를 모르겠네.